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7포인트, 코스닥은 8포인트 오늘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다우지수는 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10포인트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빠지질 않고 바닥에서 고점 부근에서 1차 네, 하락은 좀 했지만 네, 60일선은 깨질 않고 그래도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5일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좀 20일선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네, 혼자만 맥없이 계속 빠지다가 어제 종가 대비 그래도 2200포인트는 깨지는 않았죠. 어제 장중에는 네, 2180포인트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종가는 네, 2200포인트를 회복하고 네, 마감을 했으니까 오늘도 시가는 약간 내려가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큰 상승을 보이면서 네, 5일선을 회복하고 225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꼬리가 좀 길고 오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장중에 2180포인트가 일단은 네, 바닥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30포인트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고 확실하게는 네, 5일선과 120일선을 회복하는 2400포인트까지는 올라가 줘야 확실한 또 상승 추세로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초기에는 보통 스트레스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좀 내일까지 상승을 보였다가 예를 들어서 좀 빠지고 한두 번 정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가장 공포스러울 때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어제 장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포스러웠죠. 오늘 2180 금방 내면 최저점 2150을 뚫고 추락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주면서 오늘도 크게 상승 불과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상승으로 갈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지수가 반등을 보이니까 오늘 또 거의 네, 오른 종목이 많죠. 많은 종목이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 근데 오늘은 대형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SK하이닉스가 7%나 네, 급등을 보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 근래에서는 네, 상승폭을 키우면서 불과 뭐 2, 3일 빠진 걸 하루 만에 4% 상승을 보이면서 57,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그룹주도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올라간 게 없고 보합에 네, 마감을 했고 그리고 빠진 카카오페이나 뱅크 네, 카카오페이는 8%의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네, 카카오뱅크도 오늘 5%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저점에서 매수하면 네, 수익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또 네,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보다 항상 눌림목 줄 때 이런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날 확률이 높다겠죠. 올라갈 때 어제 마냥 게임즈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른 거 수익 날 때 수익 못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빠질 때 들어가야 또 수익을 내기가 더 수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안심용도 오늘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소폭 올라간 것도 있는데 액토지 소포트 같은 경우는 오늘 8% 620원 올라가지고 8,310원에 마감을 했네요. 저번에 급등을 보이면서 거의 만원 돌파까지 했었는데 겨우도 7,400원까지 눌림목을 주고 다시 또 8,300원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유맥스도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어제도 좀 양봉을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4% 넘게 상승을 보이며 3,380원에 마감을 했네요. 3,300원대에서 지지를 잘하다가 지수가 계속 빠지니까 3,100원까지 내려갔다 결국에는 3,3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주식도 그랬고 지수도 그렇고 빠질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져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분할로 오네 해야지 그나마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현금을 두고 있다가 좀 고점에 매도를 했으면은 저번에 5천원 갔을 때 전부 매도를 하겠죠. 네, 좀 기다리고 있다가 최소한 전저점 3,300원부터 매수 들어갔으면은 네, 됩니다. 3,300원대 들어갔다면은
추가해서 안 했어도 이제 네,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성도 ENG도 생각을 많이 빠졌죠. 네, 저번에 급등 보이면 6,300원까지 올라갔는데 고점에 전부 매도 이 실현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전저점 4,700원까지 네, 빠졌다가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처음에 매수 추천한 가격대까지 왔죠. 네, 4,300원까지 오고 결국에는 오늘 또 올라가면서 네, 4,495원, 거의 4,500원 정도의 마감을 보인 거죠. 전저점 4,300원, 뭐 200원에 샀다 하면은 수익이고 처음에 두 번째 추천한 거 4,600원대 네, 매수를 했어도 좀 있으면 수익이 네,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좀 생각했던 대로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생각 외로 또 전저점까지 안 올 것 같지만 결국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도 했을 때는 현금 가지고 좀 들고 있고 좀 쉬는 것도 투자라겠죠. 좀 쉬었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XG 세계물산은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588원 네, 조금 빠지고 마감한 이런 종목도 이제 급등 나와서 전부 매도를 했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랬다가 또 520원, 30원 온다 하면은 네, 그때부터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버리면은 다 생각으로도 빠진다겠죠. 만약에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와가지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다시 또 저점까지 빠지면은 네, 손실을 이어지기 때문에 좀 참았다가 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은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네, 1,100원, 1,200원에 추천했던 게 상한가를 강하게 쳤잖아요. 상한가를 강하게 치고 2차 상승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1,100원, 1,200원 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보통으로 중간중간 또 반등도 나오는데 상한가를 못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또 다시 또 원위치 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상한가를 강하게 친 종목은 네, 단타, 이게 눌림 붙였을 때 단타가 가능하지만 상한가를 치지 않은 종목은 단타하면은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상한가를 치고 급하게 올라갔다는 거는 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 밑에까지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눌림 붙였을 때 좀 들어가면은 단타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상한가를 못 친 휴맥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못 치고 올라간 거는 바로 또 밑에까지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단타를 하더라도 하면은 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단타를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종목의 성질 그런 걸 좀 알고 여러분들 단타도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BGF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네요. 4,000원은 깨질 않고 지수가 막 계속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4,000원은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3,000원 초반에 추천했으니까 아직도 추천가 대비 1,000원은 상승해 있는 거죠. 4,500원대 일부 매도를 하려겠는데 결국에는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그냥 들고 있어도 되지만은 네, 없는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네, 손절가 딱 정해놓고 4,000원 깨는 판단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해야 되고 또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하면서 한다면 굳이 뭐 손절가를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지난주에 멤버십에서 추천한 종목 오늘 매수가 왔었죠. 네, 매수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한 7%까지 급등도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매수가 오면은 매수하면은 거의 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수가 막 쫙쫙 빠지면 매수가만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 거의 뭐 매수가 오면 수익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최근 영상에서 추천한 거, 네,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나간 거는 좀 많이 빠진 거, 네, 그런 걸 하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최근에 영상을 보시고, 최근 종목으로, 네,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나홀로 급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대응하기가 조금 네, 난이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코스피 지수 혼자 하락을 보였고 또 오늘도 혼자 급등을 네, 보여가지고 다른 때보다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도 조금 올라갔으니까 좋고 또 좀 더 올라가서 기왕이면은 다우 지수하고 보조를 좀 맞췄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유럽 주식은 뭐 최고가에 있어요. 영국 주식도 어제 최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독일 주식도 보면은 거의 뭐 고점에서 별로 빠지진 않았거든요. 네. 다우 지수보다 더 고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고점 부근에 있잖아요. 네. 한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만 제일 많이 빠졌고 일본은 또 엔화 약세 때문에 또 빠지고 있고 유럽 주식은 거의 다우 지수하고 거의 뭐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요즘에는 한국 지수만 따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하락을 멈추고 큰 상승을 보여가지고 일단 네 여러분들 그 위로는 되죠.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한 2,400포인트까지 이 분위기로 오늘 밀고 오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네, 가입하시고 영상 보시고 조금 뭐 대응하시고 나중에는 또 여러분들은 뭐 멤버십 들어와도 못,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 이 정도 종목 추천하면 되는데 잘하는 겁니다. 딴 데 가도 뭐 크게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네, 주식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은 EMTV 멤버십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